우리가 IT가 발전이 하면서 좋은 물질을 우리가 풍족하게 살게 하고 지금 현재 되게 여유롭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족을 느끼고 살아오면서 뭐를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게 어두운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질병의 원인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신미래사업은 에너지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미래사업인데 환경 평가이면 선진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 원탁자전 테두리 안에는 거기는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국 패러다임. 여기는 이제 티 나가는 나라가 스승님이 설법하신 대로 새로운 미래 시대에 선진국이 강대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좀더 이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가르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환경 문제가 있고 인류사의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느냐? 이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외통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솔림 현상이다. 지식이 솔림 현상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솔림 현상을 가지고 있고 생산하는 나라들이 솔림 현상이 가지고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솔리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국민들을 서울 갖고 다 살게 해버리면 서울은 아주 그 대한민국의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왜? 솔려 갖고 거기서 전부 다 오글오글 해갖고 거기서 뭐를 많이 해버리면 이 환경이 한쪽에만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한쪽에 이 잘못되는 게 이것이 이 우리 자전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염은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전국에 깔려갖고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는 자연이 이걸 전부 다 소화를 시켜내 줍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도는 거거든요 이게. 왜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이런 그 여름에는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얼어붙고 왜 사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놨느냐? 어지간히 너희들이 관리만 하면은 이것은 스스로 정화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스스로 정화되게끔. 환경은 인위적으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거를 바르게 쓰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다. 자연의 운용 활동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응용을 해갖고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모자라는 걸 우리 인위적으로 조금 하는 거다. 요래 해야지. 우리가 사는 방향은 안 바꾸고 환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달라들면 그거로 해갖고 해놔놓으면 다른 걸로 또 환경이 나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안 바꾸고 병을 나설라고 들어갔고 신개발 물질을 만들어갖고 우리 병을 다스린 것 같지만 여기서 너희 환경을 사는 환경을 안 바꾸면 다시 새로운 병이 와서 더 어렵게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내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에서 운용하는 이 지금 이 방법을 지금 뭔가를 새로이 틀어야 된다 이 말이지. 정립을 새로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선진국에 그냥 환경을 잡으려 하면 환경 안 잡힙니다. 이 나라에 기술이 들어온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나라에 기술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인류의 기술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뭐 우리가 올해가 무슨 70주년 뭐 강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강복이 뭔지를 깊이를 알면 우리는 강복한 적이 없다니까. 이게 일본이
졌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만세 불렀다고 한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환경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우리도 아이고 풀렸다 이래 된 게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체로 해갖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갑자기 주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일본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우리 물건은 있었거든요. 이거는 3년 동안 그냥 형제들이 사오니까 죽태기 반태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 우리 물거 하나 없이 사람털 없이 지붕 따까리까지 다 없애버린 꼴이 3년 만에 그냥 우다닥닥닥 해쳐버린 거죠. 이게. 우리는 준비 안 돼가지고 뭔가가 개하는 줄 알고 이게 강복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또 나라 따먹기 하고 내가 또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내 우리 조직이 잡으려고 막 싸우는 동안에 나중에 우리는 또 당해야 될 일을 지금 맞이했던 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국제사회가 다시 이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건져줘서 인류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이제 질서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일본도 인류 질서의 해오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인류 질서 해오리 속에. 아 그래서 자기들이 못된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돼버렸던 거고 결국은 이 나라가 일어나고 발전을 하고 이 그 모든 이 기술이 일로 들어오고 우리가 세계에 눈을 뜨는데 일본이 자기 역할을 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일본은 큰 경제를 이제 도움을 이제 저거는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로 대한민국으로 인류에 있는 기술들이 일로 다 들어왔습니다. 기술도 들어오고 논리도 들어오고 사상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일로 들어왔는데 그 역할을 일본 쪽으로 길을 터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냥 이래 갔다가 그냥 이래 유럽에서 우리한테 가져왔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저거 가지고 놀다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된 걸 보고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퍽퍽퍽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는 역할을 일본이 하면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그 마진을 많이 먹었다든지 기술 제휴비를 저한테 걸어버렸다든지 그것도 적고도 아닙니다. 계속 그래갖고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그 공급을 다 받았던 거죠. 우리가 그 공급을 받을 동안에 중국은 뭘 했냐. 아주 눈을 감겨놨습니다. 중국은. 침체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아직 설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 기술들을 다 가져 들어오고 논리를 가져 들어오고 사상을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홍이 인간들이 이걸 다 만졌어요. 다 만지 쯤에 가서 이제 중국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국이 일어나는데 이 중국이 그때 만일에 일어나 같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엄청난 곤란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조건을 좋게 자연이 만들어줘서 보호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중국이 지금 힘을 씁니다. 왜? 우리가 다 한 거면 이걸 지금 이 인류사회에 지금 열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뿌리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잘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다 기획을 해갖고 다 이게 중국에 줄 건 중국에 주고 저 나무 가지에 줄 거는 가지에 주고 가지가 좀 저쪽에 상인데 갈 때는 그 백신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나무에 물을 올려줘야 된다. 나무에 물을 내려갖고 우리한테 들어와갖고 만졌던 게 수십 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70%에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제일 발밑에 있는 선진국이 30%예요. 여기 선진국이라 하니까 경제력인 선진국이고 활동력이 있었던 선진국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딱 30% 발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진국, 여기는 기술도 없고 활동도 덜했고 기다리던 이 선진국에 요 70%가 있는데 요 머리 꼭대기에 딱 앉아 있는 거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혜택을 못 봤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혜택을 안 줬느냐? 너희들한테 그 씨가 들어가서 만져지면 중국 남방으로 되기 때문에 작품이 베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라인을 뚫어가지고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만진 거예요. 그러면 다 만진 시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 지금 2012년까지가 끝입니다. 여기 다 만진 70% 온 거예요. 인류 운행도 70%요. 우리 현대화 기술 문화도 70%에 와 있고, 인류 운행의 법칙도 지금 70% 와 있고, 모든 게 70% 전부 다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가 딱 되면 선천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완성했다. 환경은 완성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는 후천시대에 이제 빛을 일으키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때까지 모순들과 이때까지 아주 이 잘못됐던 환경들을 전부 다 잡아갈 수 있는 때가 후천시대다. 이게 이제 서막이 올라온 게 2013년부터 서막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인류 질서를 잡아야 될 때다. 어떻게 잡으면 되냐? 우리가 저마다 소질로 개발해 놓은 이 기술들을 인류 사회에 골고루 놓아줘야 된다. 골고루. 이 기술이 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요 밑에의 이 어려운 나라들에 가야 될 기술이 있고, 요 중간에 가야 될 기술들이 이 코스마다 기술들이 나가야 될 게 다 틀립니다. 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이 기술들이 이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질서 있게 나가면서도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게 있고 제일 나중에 나가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중국 남방으로 나가면 국제 질서가 흐트러져서 결국은 엄청난 과오를 우리는 겪어야 되게 돼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돕는 것은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기아로 굶어 죽는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홍이 인간이 맞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국제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국제사회에 안 나갔어요. 아직 가가지고 간만 봤지 아직 국제사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삼성도 지금 어디 나가갖고 체리고 있고 아니 그게 또 간보러 간 거지 아직까지 한 일은 없어요. 보도부를 만들러는 나가서도 아직까지 홍이 인간들이 떴다. 그 사이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순식간에 그 세상을 바꿔놓는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기아를 없애야 된다.